지금 티가 충분히 나죠. 그러니까 차라리 이 팀이 티 나는 걸 놔두고 종현이 형이냐 티를 우리 쪽에 넣어요. 그러니까 태민이 형 버려도 보고 저렇게? 왜 저렇게 버려도 보지는 않을까요? 혼자서 그냥 몰카 오빠집에서 자기 생각하고 그런 난이야. 형이 왔네. 이대로 가다간 저희가 태민이를 못 속일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로 키를 속이는 걸로 하면 키는 뭐 속이기 쉽죠. 시즌2 포스터 촬영 현장. 계획대로라면 굴욕적인 포즈를 취하다 짜증을 내야 하는 형들. 하지만 태민이가 몰카를 눈치챈 상황 속에 이 사실을 모르는 키는 어떤 방법으로 속게 될까? 촬영 컨셉은 천사 대 악마. 왜요? 요즘 흑백 시대예요, 악마. 너무 질투하는 거 아니야? 이럴 수가. 아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작전 포토그래퍼 등장. 안녕하세요. 천사가 가운데로 계시. 우리 악마 사이드로. 형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. 그렇지. 천사 가운데로 들어오시고. 천사가 우리 악마한테 뭐 새로운 교훈을 주듯이 이렇게 야단치듯이 막 야단치고 어?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오,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. 지금쯤 짜증날 때가 됐는데 이거 계획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? 리액션 들어가요! 들어갔다! 그렇지! 들어가고! 또 들어가고! 좀 더 강하게 강하게 강하게! 빨리 한 번 더 들어가고! 아우 좋아 좋아 좋아. 키가 그때 좀 당황했을 거예요. 아 이때쯤에부터 슬슬 좀 짜증을 내줘야 하는데 모두들 다 눈치를 쳐도 반응이 없고 일부러 그랬어요. 아, 이게 바로 키 몰카 작전? 나 키. 어디서 포지션이 움직이는 거야? 아, 움직이는 거야. 아, 너무 멋있다, 좋다, 좋다. 표정. 여기 보면서, 다 같이 보면서. 한 번만 더 들어가자. 우리 청사 다시 한번 리액션 좀 더 강하게 해줘. 다 같이. 아, 그렇지. 우리 이번에 악마들도 여기 한번 보면서. 처음에 막 뭐 하면 아픈 거 이거 좀 이래야 되는데 못 시키면 네. 네! 이렇게 하고 가고 제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아세요?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저라도 짜증을 내야겠다 하고 막 스태프분들한테 어떻게 사인을 보냈어요. 태민이를 이렇게 형들이 좀 이렇게 좀 목마를 태워준다든지 아니면 좀 더러웠으면 좋겠는데 아 목마를 태워서? 네. 어 좋아 이거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좀 받쳐서 한다든지 태민이 이거 하나? 아 들어주는 거야? 다른 멤버들이 안 도와주니까 이제 매니저 형이 나서서 거기서부터 스가 된 것 같아요 아마. 눈치 없는 키의 착각에 종현과 태민이의 적선 포착. 스태프들의 회의는 계속 이어지고 본격적으로 태민이까지 키 몰카 합류. 눈치로 살짝 이렇게 딱 봤는데 종현이랑 태민이랑 이렇게 눈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.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, 종현이 형. 이렇게. 흥미진진해지는 키의 몰카. 순진한 키. 태민이가 눈치챈지도 모르고 본격적인 연기 돌입. 약간 저희가 쟤네 제 딜러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태민이를 갖춰주는 게 아니라 제가 쟤들끼리 누나를 만나는 건데 저희가 악마고 제가 천사인 건 좀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가 왜 불량이야? 야, 네가 그래? 야, 미쳤어? 야, 빼고 차는 거 같긴 해. 완전 험악해진 분위기 속에서 키는 어떻게 대처할까? 이때 조인이의 연기 장렬. 야, 동혁. 태민이의 속는 연기까지 완벽한데? 죄송합니다. 속은 너무 웃기고 아 이게 몰래카메라의 묘미구나. 솔직히 뭐라고 하는 거야? 야! 아 일단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그래도 해도 열심히 해야지. 처음에는 그래도 많은 게 안 쓰더라도 메이킹 프로그램에 나가고 했네. 그럼 하지 말 건가요? 태민이의 명 연기로 점점 극단으로 치닫는 키 몰카. 열심히 한 거 나도 알아. 그러니까 안 한다고. 아 지금 태민한테 무슨 말 하는 거냐고요 지금. 야 미쳤어? 야 야 제정신이야 너? 너 왜 태민이한테 뭐라고 그러지?
부모님한테 죄송하진 않아. 제가 저렇게 떠받친 게. 아직 분위기 파악 못한 키. Mnet YDN 시청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Mnet 샤인입니다. 연하남 시즌 2 혹시 아시나요? 이번에 태민이의 연하남 시즌 2가 될 거예요. 아, 뭐니? 어이구, 이거 네 몰카인데 지금 뭐하니? 마지막까지 자기가 태민이 속이고 있는 줄 알더라고요. 바보. 너희들이 태민이 거 축하해 줄 알고 우리가 준비한 게 있거든? 어? 키 몰카 공개가 임박한 가운데 아예 대놓고 귓속말까지? 키 바보. 형은 계속 그거를 제가 눈치챈 것도 모르고 계속 저한테 이제 저를 속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마치 제가 엄된 기분이 돼서 형이 걱정되더라고요. 태민이의 연하남 시즌 2 너희들이 축하할 줄 알고 케이크 준비했거든? 네. 자, 둘, 하나, 큐! 몰카 축하합니다! 몰카 축하합니다! 사랑하는 태민이 몰카 축하합니다! 자,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더 공개해야죠. 중요한 걸 하나 공개할게요. 네. 태민이 안 설레는지 아세요? 태민이는 이미 다 알고 있었던 상태고요. 네. 저희는 여기였습니다, 지금까지. 태민이는 저 대충 유지를 센 상태였고요. 네? 큰 키 하나가 더 있죠. 그렇죠. 이번 몰카는 키였습니다. 키 몰래카메라. 나 몰래카메라 속이고 또 속은 거. 네. 제작진 여러분께 파프리는 하시고요. 야! 이게도 깜짝스럽네요. 이거 진짜 몰카다. 저 정말 깜짝 놀랐어요. 싸우자. 피디님 죄송합니다. 참 괜찮아. 웃으면서 뭐 저희가 화내면 막 웃으면서 뭐야 돌리는 일이 뭐 그래? 태민이가 난 깜짝 놀랐어. 태민이가 얘가 알고 있는데 우와 하니까 이거 막 치는 거예요. 얘가 주말에 어쩐지 나한테 화를 내더라고.